가상의 나에게 옷을 입혀보고 사이즈가 맞는지 어울리는지를 알아보는 상상의 세계가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관련 내용의 표준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장에 오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핸드 스캐너에 손을 넣으면 각 부분별 사이즈가 정밀하게 측정됩니다. 개인별 맞춤형 장갑 제작을 위한 것으로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신을 스캔해서 자신을 꼭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 대신 옷을 입혀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체 치수는 물론이고 옷이 몸에 맞는지 나에게 어울리는지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패션과 IT의 융합 기술로 가능한 일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직접 입어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직접 입어보지도 않고도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보거나 아니면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해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되고 있는 패션 의류 분야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 제8차 총회에서 국내 IT 의류 패션 기술 11건이 신규 국제표준안으로 제안됐습니다. 가상 차기 시스템에서 가상 디지털 인체와 의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만큼 아직 그 전 세계 규격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이제 규격을 저희가 선점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창출하고 또 그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리더십을 저희가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안이 국제 표준 규격으로 채택되면 IT 의류 패션 기술 분야에서의 우리 경쟁력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뉴스 오지혜입니다.